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부산에서는 어제 5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악실과 관련해 25명의 환자가 추가돼 관련 환자는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음악실에서 시작된 감염이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퍼져나가면서 N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인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음악실과 관련해 25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신규 환자 모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그 접촉자와의 만남에서 전파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음악실 확진 환자가 일한 콜센터에서는 동료 1명이 추가 확진돼 환자가 4명으로 늘었고 또 다른 음악실 환자가 이용한 운동시설은 13명이 더 나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운동시설을 이용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학교 2곳을 오가며 일해왔는데 글로벌 국제학교에서 학생 8명이 금정구에서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나온 곳에서 환자가 추가 발생하는 동시에 또 다른 곳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656번의 접촉자인 713번의 접촉자에서 737번의 N차 감염이고요. 737번이 글로벌 국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친 감염으로. 8일 만에 음악실과 관련한 환자는 117명으로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뜨락 요양병원의 86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엿새 내내 두 자릿수 환자가 쏟아지면서 우려했던 병상 부족 문제는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모든 병상이 다 차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부산 의료원에 한 층을 다시 소개를 해서 63병상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보건당국은 추가 병상 확보가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 대구 지역 의료시설을 이용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공동 운영하기로 한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서둘러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